그리고 이건 진짜 옛날 사진들인데 이게 대구 월드컵 경기장이에요. 이거는 대파도 생기기 전이야. 2010년이거든. 그때 내가 스타디움 가는 데마다 경기장 가는 데마다 막 저렇게 포즈를 취했었어요. 저때 한창 좀 춤추고 이럴 때여가지고. 그리고 봐봐, 이때는 내가 좀 이걸 잘했던 게 여유가 있어. 웃고 있잖아. 지금 이거 하잖아요. 존나 힘듭니다. 네. 웃고 있잖아요. 이때는 이런 거 하면서도. 와, 그리고 이거는 내 친구들한테 좀 미안한데 이게 나 야호! 이거 나 몇 살 때인지 맞춰보세요. 나 역변이야 씨발. 나 어렸을 때 그래도 좀 괜찮았다고. 나 이거 고2 때야. 고2 때 18살 때. 나 잼민이 때 급식 먹을 때. 야, 이때 피부도 되게 하얘어. 나도 몰라 씨발 지금 왜 그러는지. 07 시즌 황덕현이야. 세월 2배 이벤트 풀참했다고? 씨발 뭐야 너 통나무? 너 내가 이따가 내가 300씩 먹인다 너 내가. 이때가 이제 2014년 그 딱 까미노 대 산티아고 출발하기 전입니다. 예, 주문해오고 있을 때. 그리고 이 아저씨가 내가 이제 까미노 걷다가 만난 아저씨인데 내가 스페너 이때 진짜 졸라 하나도 못했단 말이야. 하나도 못했는데 이 아저씨한테 스페너로 한번 인사했더니 산을 넘는 동안 이 아저씨가 계속 말을 걸어가지고 아주 졸라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좋은 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올라갈 때 피레네. 이것도 이제 봐, 이것도 전문 유니폼이야. 2014년 어웨이 검정색. 이때가 내가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비가 왔어. 비가 막 엄청 왔는데 근데 흐렸단 말이야. 그래서 아 이걸 오늘 넘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했어. 근데 일정이 안 맞으니까 가자 동생이랑 이제 같이 했는데 딱 저 지점까지 올라가니까 정상은 아니거든요. 와 이게 갑자기 해가 뜨면서 그 흐린 게 싹 걷히고 그 안개가 이렇게 확 없어지면서 이렇게 저 밑에 이렇게 이 구름 이게 보이는 거야. 근데 와 저는 아직도 이거 아마 내가 죽어서도 잊지 못할 광경일 거예요. 진짜 이런 광경은 전 태어나서 처음 봤고 앞으로도 과연 볼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 봐봐. 이게 진짜 말랐을 때야. 심지어 이때 여행하느라 수염도 잘 못 갖다 가지고 레알 유니폼 사서 그 마드리드 호텔에서 찍은 거예요. 이 수염 있는 것 봐. 이게 진짜 완전 개말랐었다니까 이때는. 이때는 무슨 어플 이런 것도 안 썼어. 그냥 찍었어. 근데 마드리드 가가지고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 사가지고 저거 아직도 있다 집에. 아 이거 이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갔을 때 이 사람이 같이 사진을 찍자 계속 사진 찍었다? 동네노래 그래가지고 1유로인가? 2유로인가 내 이 사람한테 줬던 기억이 있어. 나는 그냥 자기가 마스코트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사진 찍어준다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사진 찍어주더니 돈 달라고 해가지고 돈을 줬던 기억이 있어요. 거의 삥이지. 이거 삥 뜯긴 거야 거의. 그리고 와 이거 바르셀로나거든? 근데 내가 이때 이런 기능성 옷밖에 없어가지고 바르셀로나에서 이승기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돌아다녔었어. 아 진짜 이때 생각하면 추억이 새록새록 돋는다. 이게 무슨 평화의 뭐 기둥인가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엄청 말랐었죠? 턱선이 이렇게 보이는. 지금 이제 턱선이 없어요. 야 그리고 이거는 나 말라 클럽 갔을 텐데 이게 그 클럽에서 찍은 사진이거든? 이 사람 나 누군지 몰라. 모르는 사람이고 나 여기 있어. 이게 겁니다. 거의 이 클럽에 있는 유일한 동양인 중에 하나가 나였어. 이 남자 이 사람. 난 스페인 남부 여행을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게 정말 좋은 데가 많아요. 내가 그리고 또 재미있게 내가 최애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아마 꽃보다 할배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꽃보다 할배 보신 분들은 이 룬다라는 도시를 알 겁니다. 이 다리가 와 진짜 지려요. 내가 동생이랑 이 룬다를 처음 갔는데 여기가 이제 다리란 말이야. 근데 이게 차를 타고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이제 딱 도착을 해가지고 그 누에브 다리 여기를 찍었지. 이제 찍었는데 차로 여기를 쭉 갔다? 목적지에 도착했대. 이 씨발 뭐냐 이거 왜 왔냐 라고 하고 차를 돌려가지고 저기 차를 댔어요. 그리고 일단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쭉 걸어왔는데 와 내가 이분처럼 와 내 이 다리를 보고 지려버렸습니다 진짜. 우와 이러면서 봤어. 내 옛날 사진 중에 이 그런 사진이 있어요. 내 이때 진짜 객기가 좀 쩔었던 게 뭐냐면 여기가 다리다.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언덕 같은 공간이 있어 여기에. 아 여기다 여기 언덕 같은 공간이 있어 이렇게. 근데 여기 난간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내가 내려갔어. 씨발 여기 떨어지면 죽음이야. 그냥 죽어. 근데 여기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 난간에 이렇게 팔만 이렇게 딱 걸치고 친구한테 내가 마치 떨어지는 데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사진 찍어달라고 했었던 그게 있어요. 여기 죽었어 봐 여기서 떨어졌으면. 예. 네. 그리고 이제 내가 갔던 데가 지브롤터. 여기가 어디냐면 그 오버워치 해보신 분들 알죠? 지브롤터 감식이지인가? 여기가 이제
영국이다? 근데 땅은 스페인이랑 붙어있어. 여기 보면 봐봐, 여기가 이렇게 스페인이잖아. 근데 지브롤터 여기만 영국이야. 이렇게 봐봐, 여기 빨간색으로 쳐져있지. 여기만 영국이야. 네, 그래서 지브롤터도 갔다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원숭이 산이 있거든요. 가보면 원숭이들이 존나 막, 그거 봐봐 씨발, 바로 원숭이 나오지. 원숭이 산이, 이게 원숭이 산이에요. 여기 올라가면 원숭이가 존나 많아. 이렇게 있어, 그냥 야생 원숭이가. 원숭이들이 막 이렇게 있어 올라가다 보면. 근데 여기 이제 차로 올라갔단 말이야, 이 산을. 내가 여기 원숭이 산이야, 그리고 내가 이 원숭이 산을 차로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위에 가서 구경하고 내려오는데, 여기 쭉 내려왔어. 차를 타고 쭉 내려오고 있는데, 창문 내가 항상 닫고 다니다가 좀 더워가 창문 열었다? 근데 내 친구가 과자를 먹고 있었어, 내 조수석에서. 근데 갑자기 씨발 어떤 원숭이 한 마리가 내 운전석으로 팍 들어와서 내가 에이 씨발! 이러면서 브레이크 팍! 이러고 밟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차 존나 뒤에서 존나 빵빵거리고 그랬고, 내가 야 씨발 빨리 과자 줘서 그냥 저 새끼 씨발 빨리 내보내라고. 원숭이가 존나 내 운전석으로 뛰어들어왔단 말이야, 개무섭게. 아, 그래서 이 원숭이산에 대한 추억은 별로 좋지 않아요. 아, 존나 무서웠습니다 진짜로. 나 안 그래도 강아지 이런 것도 좀 무서워하는데, 어렸을 때 물린 기억이 있어가지고. 원숭이 진짜 개쩝니다. 원숭이 레전드예요. 네. 진짜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때 원숭이가 내 운전석으로 뛰어들어왔던 것만 생각하면, 아 진짜 내가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진짜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키키키키 하지만, 진짜 존나 무서웠습니다 원숭이. 진짜 원숭이 새끼 레전드입니다. 세비야도 잘 갔다 왔고, 그리고 내가 또 정말 사랑하는 도시가 하나 있죠. 네르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이 네르하의 별칭이 뭐냐, 말꼰대 에우로빠, 이 유럽의 발콘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가 너무 예쁘고. 야, 물이 진짜 씨발 물이 이래 다 보여. 위에서 봐도 물이 다 보여. 이렇게 생겼어. 그래, 여기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물이 이렇게 다 보여. 내가 내려가서 찍은 영상이 있어. 이게 나야. 뜨기 전에 말해줘. 제일 친한 친구. 얘가 초록색 빨 거야? 우리 다이빙 하자고. 장 이미 찍고 있어. 잘 보면은 나랑 내 스페인 친구가 낚시해. 봐봐, 초록색 바지에 낚시. 지금 다 빠지. 여기가 내려와요. 이거는 내려온 형이 지금 제일 많이 이겼어. 도배에서 세계. 약간 배경 설명을 하자면, 스페인은 새해에 종을 12번을 쳐요. 12번을 치면 포도를 하나씩 먹어.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떡국 먹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거 이때는 카모플라주가 새끼야, 존나 괜찮았어. 씨발 살수 없어 먹는 새끼들이. 저 공각 친구야. 아우라. 그래서 이렇게 12개를 먹어. 카메라 잘 안 나오니까 땡기고 있어. 자, 맨날 떨었습니다.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샴페인 마셔. 그럼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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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